자,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리플사와 XRP에 관련된 짧은 소식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제 나왔었던 소식이긴 한데요. 몇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나빈 굽타 씨가 리플사의 파트너십이 350개가량이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 사태 기간에도 불구하고 리플사는 고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가 있었다. 금융기관 고객들 중에 350개 중에 13곳은 국제송금을 위해서 XRP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50개 중에 13군데, 10%도 안 되는 고객들이 XRP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아직도 갈 길이 멀고도 멀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파트너십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간 이 350군데 전부가 XRP를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을 또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봐야 되겠죠. 기다리는 것이 정말 힘들기는 한데 저희가 억지로 사용처를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종종 영상에서 XRP가 너무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갈아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 아니고, XRP 가격 상승이 언제쯤 올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갈아타신다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시청자분들께서 막 괴로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많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물론 솔직히 저도 물려있죠. 근데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갈아타신 분들 중에 복구를 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에게 글로 남겨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제가 리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XRP에 돈을 많이 넣었는데 다른 코인에서 수익이 나면서 이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코인 및 투자처에 투자를 한 돈에서 이제 이익이 좀 나가지고 XRP로 보고 있는 손해를 상쇄를 시켰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XRP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자, 그리고 XRP를 던지고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고 있는 그런 현상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도 한데요. 작년에는 비체인으로 갈아타는 사람들, 올해는 체인링크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트위터 사용자 역시 XRP 투자자였다가 이제 링크로 옮기면서 짤을 투척하기도 했었는데요. 45,335개의 XRP를 2,050개의 링크로 바꾼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XRP를 던지고 링크에 99% 정도 올인을 했다 그러죠. 그 후에 추가로 더 사가지고 이제 3,050개까지 늘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날짜가 6월 6일 정도 됐었네요. 6월 6일, 6월 5일 정도 이렇게 된것 같은데, 어느 시기에 사서냐에 따라서 벌써부터 수익이 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트윗을 남기니까 XRP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투자는 개인 선택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자, 실제로 이번 연도 2020년도 상반기 몇개 암호화폐들, 메이저 암호화폐들의 성적을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직 6월달이 지나진 않았지만은 12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통계를 내놓은 것인데요. 다우존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마이너스 5%, 비트코인은 상승 32%,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는 무려 165%가 올랐고, 이더리움은 65%, 모네로는 24%, 트론은 17%, BNB 코인도 13%, 라이트코인은 7%인데 XRP만 마이너스 9%입니다. 자, 다우존스보다도 그리고 트론도 17%가 올랐는데 XRP만 혼자 마이너스 9%. 이거 보시면 좀 짜증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언제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전부 다 객관적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죽 쓰고 있는 XRP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제 에스크로에서 1억 개가 다시 한번 리플사의 지갑으로 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성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던지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 묶이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쓰려고 남겨놨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도 이제 6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요. 과연 XRP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번 불장 때처럼 혼자서 안 올라가는 척 하고 있다가 한 번에 쏠 것인지 아니면은 2019년의 악몽은 되풀이 되게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XRP가 좀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으니 약간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그래킷에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킷 같은 경우는 리플사 창립 초기 멤버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일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창업을 한 회사가 할드 야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벤처 회사처럼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킷은 이제 리플사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뭐 참고적으로다가 봤을 때는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비 아메리카스 그리고 트랜스폴고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어폴드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암호화폐에도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 합니다. 어떤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하고 눌러봤더니 자,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세 개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XRP 로고가 아니라 리플사 로고를 잘못 갖다 놨죠. 이런 실수를 하다니 리플사 출신이. 자, 아무튼 투자를 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중에 XRP가 아직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XRP의 장래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레이스케일, 최근에 비트코인 대량 매집과 이더리움 대량 매집으로 굉장히 이름을 떨치고 있죠. 이제 그들도 XRP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비트코인 펀드, 이더리움 펀드가 나왔으니까 XRP 펀드도 한번 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시기도 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비웃는 사람들도 꼭 있는데요. 뭐 내가 내돈 가지고 투자한다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XRP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승률은 굉장히 적지만은 다른 코인들과 일단 함께 투자를 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기대감을 더욱더 부풀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는 XRP 레저 개발자 두 명이 참여하고 있는 폴리사인의 임원들의 사진입니다. 사진 및 프로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폴리사인 곧 있으면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여기는 이 사람 팀 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폴리사인에 와서 일을 하기 전에 그는 BNY 멜론에서 바이스 체어맨직을 맡고 있었고 그곳에서 은퇴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BNY 멜론에 있을 때는 자산 처리 및 글로벌 마켓의 담당자로서 전 세계 기관 자산의 25%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2만 5천여 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거물이라는 소리죠. 이런 사람이 이제 폴리사인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폴리사인에 엄청난 비전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XRP에도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폴리사인 같은 경우는 베일에 쌓여진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잘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일단 전달을 다 했습니다만 이 앞쪽에서 제가 너무 부정적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그런데 현실은 현실입니다. XRP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 크게 떨어지고 있죠. 작년에는 30센트대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니 올해는 20센트대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작년보다 올해가 펀더멘탈은 더 좋거든요. XRP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전 세계에 밝힌 리플사의 기업 가치도 올라갔고, ODL도 더욱더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송금로도 늘었고요. 자, 그래서 언제까지 발전 상황과 이 가치가 반대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XRP가 2017년도 5월달에 있었던 그 저력을 보여주면서 깜짝 상승을 하게 될지,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 불장 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XRP가 3년 전에 0.05달러에서 40센트까지 18일 만에 쭉 올라갔었던 그런 저력을 과시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튀어 올랐다라는 소리죠. 지금 밑에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제 5월 1일 2017년도에 0.05달러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6, 8, 9, 10, 14에다가 갑자기 19센트로 점프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15센트까지 조정을 한번 받고 18센트에서 20센트, 22센트, 26센트, 35, 39까지 기름에 불 붙은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치고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긍정적인 모습을 살펴보신다면은 아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게 되면 XRP는 지금 3년 전보다 가격이 낮다, 이 태초 마을로 돌아갔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과연 XRP는 다시 한번 이런 저력을 보여주게 될수 있을까요? 이때 XRP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날의 이런 기적 같은 상승이 재현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 XRP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 좋은 여론은 둘째치고서라도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좀 간당간당해요, 사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광고 영상 시청 및 광고주 방문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